낯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아내와 동창이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얼마 뒤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또 뭐 있어? 오늘은 학원 마지막 날이라 학원 식구들하고 밥만 먹고 갈게. 이태원으로 가주세요. 혼자 학원에서 나와 주택가로 온 아내. 설마. 그 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전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. 자취방 느낌인데. 왔어? 홀로 동창의 자취방을 찾은 아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혼란스럽던 그때였어요. 아 이거 봐. 아. 제 눈앞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여보. 당장 문 열어. 정말 너무 더러운 꼴 보셨네. 아. 어떻게 너 같은 놈이, 어? 여보, 나랑 얘기해, 어? 그래, 얘기 좀 하자, 어? 이 자식이 안타까워서 밥도 사고 돈도 주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야? 어쩌다가! 잠깐만, 혹시 이 자식이 당신한테 무슨 협박이라도 한 거야? 동창이라서 당신 약 좀 잡고 몹쓸 짓 한 거냐고. 아니야, 그런 거. 그런 게 아니면 대체 왜 이런 놈한테 끌려다니는 건데, 왜? 끌려다닌 거 아니야. 내가 찾아온 거야, 내 발로. 응? 왜? 대체 왜? 현우. 대학교 때 아주 잠깐 나랑 만났던 사이야. 아, 그래서 예정 때문에 도와주고 예정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야? 그냥 정 때문이 아니야. 뭐? 내 몸이 원했어.